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진단이가 LPP 그룹 주인이 된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근데 공 회장이 우리 진단이 양자 삼는 거 빨리 마음먹어야 될 텐데. 상구 씨, 나야. 뭐라고? 어디라고? 태규야. 상구 씨.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야, 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컷오케이! 연두 박스 갈게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뭐야, 저게 감히 지영 씨를 때려? 아니, 더 세게 때려주셔도 돼요. 아니, 왜 저렇게 세게 때려? 아니, 진짜로 괜찮아요. 아니, 차배우. 아니, 나비 제 말이야. 공영,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 나 공영 같은 인간들 제일 싫어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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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봉수 저거 좀 왜 저래 저거? 대현도 박스 갈게요. 진짜 어이없네. 지금 다들 나 개무시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거 힘들지 말고 보니까 지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저것들이 날 투명인간 취급해? 본부장, 당신이 하는 일이 대체 뭐야? 내가 고고한테 대표인데 내가 보이면 감독부터 막내 세대까지 최소한 나한테 인사는 해야지, 어? 아니, 누구 돈으로 월급 받고 누구 돈으로 드라마 찍는데 감히 날 무시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거 다 고필신 때문이야! 감독이 날 개무시하니까 다들 날 개무시하는 거라고! 앞으로 고필신 똑바로 관리해. 안 그럼 본부장 너부터 잘라버릴 거야. 아, 그리고 그 대본 갖고 와봐.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대본 검토를 해야지. 그래, 여기 있네. 이거 나비가 김지영 뺨 때리는 거, 이거 밑에. 개이씨, 어떻게 여자들끼리 무식하게 뺨을 때려? 내가 제작하는 드라마에서 뺨 때리는 거 하지 마, 어? 아, 그리고 차봉수 빼라 그래. 교통사고로 죽여버리든 아니면 뭐 유학을 보내든. 대표님, 차봉수가 주인공인데 어떻게 빼요? 아니, 빼라면 빼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어, 걔, 그거, 저, 어? 말총머리 걔, 박진수. 어, 걔가 주인공 하면 되잖아. 작가한테 대본 수정해서 12회부터 다시 촬영하라 그래. 알았어? 본부장님, 뭐라고요? 주인공을 유학을 보내라고요? 예,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여서 빼랍니다. 공 대표가 정말 그랬다는 거죠? 예. 아, 나, 씨. 차, 대본이 이게 뭐야? 이렇게 개발세발 쓰면서 그동안 그 돈을 받아 처먹은 거야? 야, 내가 발로 써도 이거보단 잘 쓰겠네. 그래. 마침 잘 왔어요. 나도 할 얘기가 많았는데. 대표님이 12회 엔딩신 김지영 씨 뺨 맞는 거 오미타라고 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 씬 없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들끼리 뺨을 때리면서 싸워요? 무식하게? 봐요 지금 이 K-컨텐츠가 전 세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무식하다고 하겠어요? 근데 비켜봐요. 무식? 지금 나한테 무식하다 그랬어요? 작가님이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이 대본 내용이 무식해 보인다고요.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리고 차봉수 유학 보내서 빼려고 한 것도 맞아요? 네, 맞아요. 스토리상 차봉수가 없어야겠더라고요. 나 진짜 살다 이렇게 또 개무식한 인간을 또 처음 보네. 뭐라고요? 개무식? 그래. 개무식하니까 개무식이라고 했다, 이 개무식아. 와. 이런 여자가 작가야? 당신, 지금 대본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읽어봤어? 드라마의 디귿자라도 당신이 아니냐고. 차봉수가 11회까지 남자 주인공인데 갑자기 죽여서 빼라는 게 말이 돼? 동네 개들도 그런 소리 안 해. 어디서 개진상이야? 이 여자 봐라. 개진상? 이게 지금 어디서 가면 이씨. 당신 한 번만 더 말 함부라면 어? 작가 교체해버릴 거야? 그래 교체해. 아 교체해. 나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거든. 내가 내 대본 난도질 당하는 거 참고이라면 어? 김호경이 아니라 김육경이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갑질이야. 졸부도 너처럼 일 안 해, 이 개무시가. 작가님 참아서. 이렇게 무식한 여자가 작가야? 공대표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드라마는 각자 영역이 있는데 누굴 빼라 누굴 넣어라. 왜 작가의 영역을 침범하십니까? 왜 연출의 영역을 침범하십니까? 기본을 지키세요. 어? 기본? 지금 나보고 기본도 모른다고 한 거야? 당신 고고엔트 소속이야. 대표 말 들어! 그게 기본이야! 난 들을 수 없습니다. 전 작가님 대본대로 갑니다. 작가님, 가세요. 어휴, 혀로 불러. 어휴, 이제 개무식. 야! 그래. 야! 내가 다 잘라줄게. 고필생 김호경!